네, 유평 시간입니다. 오늘 유평은요, 조선일보 김명진 기자가 분석 기사를 쓴 건데요. 이게 내일이면은 뭐 엄청 화제가 될것 같은데요. 제목이요. 밥이 넘어가냐고요. 이제 이 XX가 욕이죠. 이준석, 안철수 거론하면서 욕설. 이런 제목인데. 부제목은 JTBC 유튜브 생방송 출연해서입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직함은 빼고 읽겠습니다. 이준석이 20일 JTBC 유튜브 생방송에서 같은 당 안철수를 비난하면서 그를 대상으로 욕설을 내뱉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준석은 이날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 생방송 패널로 출연했다. 방송 중 진행자는 이준석에게 정말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을 꼽아달라고 해. 차례로 네 인물을 제시했는데 실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1번, 소셜미디어로 당 대표직 사퇴하고 잠적한 사람. 2번,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사받는 사람. 3번, 사무실에서 타인에게 명품백을 받은 사람. 4번, 복국집에서 시끄럽게 남욕하다가 조용히 하세요! 면박 들은 사람. 이준석은 네 가지 보기를 다 듣자마자 망설임 없이 4번! 이라고 즉답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불거진 신경전을 언급했다. 같은 식당 옆방에 있던 안철수가 이준석의 험담을 늘어놨던 사건이다. 이준석은 이 사건을 거론하며 안철수를 향해 도덕이 없다! 11시 식당에서 만난 데서 칸막이 제대로 안돼 있는 거 알면서 시끄럽게 떠들어가지고 도저히 옆방에서 대화를 못하도록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진행자가 옆자리에 있는 줄 몰랐을 것 같다고 하자 옆에 없으면 밥 먹으면서 그러고 다녀도 되는가? 그냥 도덕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목소리가 그렇게 컸냐라고 묻는 데 대해서는 앵앵거리잖아라고 했다. 문제의 발언은 그 다음에 나왔다. 이준석은 예를 들어 김무성 대표 같으면 준석이 금마 어저께 이랬다 할 텐데 안철수 목소리를 따라하며 이준석이가 이러는데 밥이 넘어가냐고요. 이 액세스 새끼, 시모노 새끼 이거라고 했다. 출연자들 사이에선 최악락이냐는 맞장구와 함께 폭소가 터져 나왔는데 이준석은 발언 직후 좌중이 웃는 상황에서 잠시 굳은 표정이었다. 이어 어쨌든 도덕이 없는 사람부터 식당 예절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두 사람은 2016년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각 국민의당과 새누리당 후보로 맞붙은 이후 여러 차례 갈등 관계였다. 2018년 함께 바른미래당에 있을 때도 노원병 보궐선거 공천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이달 초에도 말로 공방을 주고받았다. 안철수는 지난 7일 SBS 라디오에서 최근 식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이준석을 겨냥해 신당 주제가를 하나 추천해드리고 싶다며 가수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을 언급했다. 가사에 나오는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의 모습을 이준석의 상황에 빗댄 것이다. 이준석은 사흘 뒤 MBN 생방송에 나와 관련 질문을 받고 안철수 언급 금지 선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안 의원을 겨냥해 강서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별의별 소리 다 하고 계신다며 제발 좀 평정심을 찾으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앞으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오늘 이후로 라고 말했다. 그 약속이 욕설 파문과 함께 깨지는데 열흘이 걸렸다. 이렇게 김명진 기사에 분석 기사인데 재밌네요. 준석이 야 안철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며 근데 열흘 만에 언급을 해버렸네요. 그것도 욕설과 욕설로. EXX. EXX는 이제 이게 제가 방송이니까, 야, 준석아, 나는 그래도 유튜브지만, 욕은 안 한다. 유튜브지만. 너 그거 JTBC도 유튜브 하네. 유튜브 뭐 코인팔이라고 그렇게 비하하더니. 거기 나가서 그래도 공중파 방송에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욕을 하면 되겠냐? 그것도 붓먹버린 안철수 의원이 네 친구냐? 나이가 몇인데 XX이라니 건방진 놈 누가 버릇이 없냐? 그런데 안철수 의원도로 예의가 없대요. 누가 예의가 없는 거냐? 대한민국 국민 다 물어봐라. 야, 누가 예의가 없는 거야? 방송에 나가서 부모버리는 사람한테 욕을 하는 게 예의가 없는 거냐? 식당에서 없는 사람은 임금님도 욕한대는데 욕도 안 하고 준석이 너에 대해서 뭐 이러고 저러고 한 거, 그건 뭐이 식당 저 식당에서 다 하는 거야. 나도 하고. 그게 무슨 예의가 없어. 면전에다 대고 하거나 방송에다 대고 하는 게 예의가 없는 거지. 야, 그 면전도 아닌데 지들끼리 밥 먹다가 누구 흉은 못 봐. 너는 또 흉자풀 짓을 존 많이 했어? 아, 그 얘기, 정치인이 자기 얘기를 어디 식당에서 못하게 하면 그게 정치냐? 정치하지 마라, 임마. 시 났어. 아, 시도 안 되겠구나.
미안하다. 신은 안 되겠다. 그냥 욕설이나 써. 이게 무슨 뭐가 예의가 없는 거야. 예의라고는 밥 말아 먹은 놈이. 그리고 뭐? 아니 기가 막힌. 아니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옆자리에 있는 줄 몰랐을 것 같다고 앵커가 얘기하니까. 아, 그럼 옆에 없으면 밥 먹으면서 그래도 다녀도 되는 거냐. 너는 밥집에서 때로는 술집에서 다른 사람 흉 안 봐? 아, 너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해봐라. 너 오늘도 흉 봤을걸? 어따 대고 개지랄이야. 야, 식당에서 밥 먹고 술 먹으면서 남의 흉 보는 게 그게 일이야. 대한민국 국민 다 해. 근데 그게 예의가 없어? 그럼 대한민국 국민 다 예의가 없는 거네. 나도 해. 너도 하고 니네 아버지도 할걸? 뭐가 예의가 없는 거야, 임마. 식당에서 정치인들 흉 보고 연예인들 얘기하고 그러는 게 재미야. 그거 안 들으려면 연예인 하지 말아야 되고 정치인 하지 말아야 돼. 공인이라는 게 뭔데? 셀럽이라는 게 뭔데? 남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게 셀럽이야. 그 셀럽이 정치인이고 연예인이야. 어? 그런 거 하시면 공인을 하지 말아야지. 아, 그 넌 또 이렇게 주장할 거다. 이런 놈들은 또 뭐라 그러냐면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공인이란 것은 공적으로 봉급을 받는, 다시 말해서 공무원들을 공인이라고 그러지. 내가 언제 공인했어요? 이럴 거야. 야, 이놈아. 공인이라는 거는 유명하고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공인이라고 그래. 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공인이라고 그래. 공무원만 공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놈아. 아이고. 야, 그러면 국회의원은 봉급 받지만 당협위원장 뭐 봉급 받냐? 그럼 전직 의원들 공급 받냐? 봉급 받냐? 그래도 전직 의원들도 다 공인이라고 그러잖아. 어? 그렇잖아. 당협위원장 뭐 봉급 받아? 정치인들 봉급 안 받는 사람들 많잖아. 정치 낭인들. 김무성 봉급 받아? 그렇지만 공인이야. 유승민 봉급 받냐? 지금 봉급 안 받지. 그렇지만 공인이야, 이놈아. 정우성, 네가 좋아하는 정우성 봉급 안 받지만 공인이라고 그래. 왜? 정우성 한마디가 박근혜 나와! 이렇게 소리 지른 거. 공적으로 진상을 떨었으니까 그게 공적으로 막 화제가 되고 온 국민이 다 알잖아. 그게 공인이야. 그런 게 공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임마. 그다음에 김규리인지 뭔지 연예인 있잖아. 네가 좋아하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피가 그쪽으로 땡길 것 같은데 좌파들. 뭐? 청산가리를 뭐? 광우병 때 청산가리를 먹는 어쩌니. 그래서 영향을 많이 미쳤잖아. 그게 공인이야, 임마. 야, 어디서 개똥도 모르는 게. 그러면 공인을 하지 마라. 어따 대고 네가 무슨 신당을 차린다고 그래. 그거 임마 공인인데. 공인은 식당에서 네 욕할 수도 있고 네 칭찬할 수도 있고 너 비판할 수도 있는 거 감수하는 게 공인이야, 임마. 나는 그런 거 다 감수해. 너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너처럼 신당 창당한다고 소리 안 해도 댓글로 나 욕 얼마나 많이 하는데. 좌파 방송에 한번 나가봐, 난리나. 나는 식당에서 내 욕하는 것도 들었어, 임마. 나는 기분 좋더라. 왜? 내가 이렇게 영향력 있나? 사람들이 내 욕을 하나? 기분 좋더라, 이놈아. 그것도 일반 서민이 한 것도 아니고 안철수 의원인 그 유명한 사람이 네 얘기했으면 고맙다고 그래야지. 어디 가서 건방진남이 이게 뭘 버릇이 없다고? 이런 건방진남이 이게. 아야.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운물이 막아야 아랫물이 막는데, 그러니까 부모뻘을 이렇게 욕을 하잖아요. 싹바구지 없이. 근데 이 부모뻘인 이 유승민, 김무성 이런 이 준석이 주변에 이 김종인 할아버지, 할아버지뻘, 아버지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싹바구지가 그러니까 그거 다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얘가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또 김기현이 칭찬하되, 김기현이 깔 때는 또 언제고. 그 왜냐면 동병상련이거든. 김기현이도 당대표에서 지 생각에는 쫓겨났다고 보는 거예요. 지도 당대표 쫓겨났다고. 지 생각에, 지 아주 배알 꼴린 생각에. 그런데 너 비슷한 이러더라. 김기현도 너 부모뻘이잖아. 59년생이니까. 네 아버지 58년생이잖아. 야, 자맹을 하다가 지역구 출마, 울산을 위해 더욱 전념한데 울산 출마 선언해요. 저러니까 윤석이 애도 이 싹바구니가 노원에서 세 번 떨어져 놓고, 노원에 세 번 떨어져 놓고 사전 오기로 네 번째 도전하겠다면 그래도 또 몰라. 거기 세 번 떨어지니까 거기 자신 없으니까 대구에 껄떡대고 비례대표 껄떡대고 막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막 너를 들어 하이에나 갔다고 킬리만자라고 보면 주제가로 하는 거야, 이놈아. 그 주제가로 써, 이놈아. 당은 껄떡당이라고 하고, 얌체당, 배신당, 하이에나당. 이게 당명 맞네. 그 중에 하나 골라, 이놈아. 아니면 싸가지당, 이렇게 골라. 그리고 너에 관련한 뉴스가 나오잖아, 이렇게. 그러면은 댓글 좀 읽어봐. 너 칭찬하는 댓글 있나? 100개를 한번 읽어봐봐. 100개에서 10%, 10개라도 있나? 아니, 어느 신문이나?
우파신문이나 좌파신문이나 한번 읽어보라니까. 이준석 관련한 뉴스들 많이 나오잖아. 댓글 읽어봐. 내 손에 장을 지져라. 10% 이상 너 칭찬하는 거 나오면 이게 어디서 이게 다 네 욕이야. 다 네 욕이라니까. 어쩌다가 100개 중에 한두 개 나오는 건 다 네 똘마니들일 거고 몇 명 안 돼 이놈아. 아, 열통 터져서. 아니 얘는 징글징글해요. 27일날 사표 한다며. 아주 빨리 너 신당 창당해라. 너 신당 얼마나 잘 되는지 보자. 넌 부정선거 없으면 빵석이야. 너 부정선거 기대고 그러는 줄 아는데 이번에 부정선거 하는 놈들 아니 똑바로 들으세요. 가만 안 둔답니다. 누가? 내가 들은 얘기가 있어. 신세 망친다. 아주 윤석열 대통령도 비밀리에 다 작업했대. 아주 골로 보낸대 이번에.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이번에 부정선거 하는 것도 골로 갈 줄 알아. 부정선거 없으면 준석이는 신당 창당해서 빵이야 빵. 안에 창당한다니까. 이놈의 자식이 버르장머리 없는데 어디서. 에이 아유 징글징글. 아 이놈 얘기 안 하는 날 없나. 이거 매일 지랄이네 이거. 아유 나 진짜 뚜껑 열려서 진짜. 아유 진짜